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더위를 먹었는지 이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먹방까지 규제하기도 나섰는데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2년까지 진행될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비만관리 좋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서야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비만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문화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포함해서 폭식 조장의 광고에 대한 와, 진짜 정말로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먹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식욕이 강화돼서 비만이 된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려고 공무원 시험 친 것도 아니고. 아, 이 나라는 국민들이 잘 만든 컨텐츠나 자랑거리를 없애거나 규제하는 게 특징인가요? 게임도 그렇고 먹방도 그렇고. 아무튼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실하냐고. 그러더니 보건복지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다. 제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검토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시는데 검토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거기다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먹방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확실시되어 있어서 인터넷 방송을 사실상 규제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년쯤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국민 혈세가 이런 쓸모없는 정책에 낭비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먹방과 비만율에 대한 연관성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겠고 연구 논문조차 없습니다. 그저 복지부의 뇌피셜로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셧다운제하고 똑같다고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법에는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모든 사회 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먹방 BJ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먹방 BJ들의 컨텐츠를 시청할 자유와 이 나라가 구속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Sang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